스케일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의 주인공이 달라지는 거죠. 안녕하세요. 컨셉 아티스트 박종원입니다. 올해로 17년차 컨셉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며 NC소프트, 중국의 레드지게임즈, 독일에 있는 락피시게임즈 등 국내외 다양한 기업에서의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배경 아트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드넓은 자연, SF 느낌의 미래도시, 빌딩 숲속 우울력, 당신의 상상 속 어떤 세계관이든 배경 컨셉 아트로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컨셉 아트에 꼭 필요한 기본 개념부터 확실한 결과물을 만들어감으로써 단계별 실력 향상은 물론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익힐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스케치 단계에서 바로 색을 칠하는 단계로 넘어가실 텐데 빛과 어둠의 혼돈이 오기 쉽기 때문에 명암을 먼저 잡아주고 그 위에 색을 덧칠하면 훨씬 더 채색에 접근하기 쉬워집니다. 같은 그림 속에서도 시간, 날씨 변화를 통해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여러분에게 맞는 장르를 선택할 수 있도록 15가지 이상의 다양한 예제를 그려볼 것입니다. 물을 표현할 때도 물에 투과하는 빛과 투과하지 않는 빛을 나눌 수 있는데 이런 디테일한 포인트를 잡아주면 그림의 퀄리티가 훨씬 높아지겠죠. 그냥 무작정 따라 그릴 수도 있겠지만 머리로 원리를 이해하고 알맞은 프로세스에 맞춰 그리게 되면 훨씬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기획과 구성, 시안을 잡는 단계에서 그림의 방향성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컨셉 아트를 완성할 것인가 명확히 잡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드로잉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배경 컨셉이란 장르를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7년 동안 쌓아온 저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컨셉 아티스트 박종원입니다. 콜로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